여러분들은 혹시 파리바게트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파리바게트가 아주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파리바게트가 항상 횡단보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과연 전국에 있는 모든 파리바게트 매장 앞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할 것이냐, 그리고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저희가 지금부터 그 의문점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궁금해갖고 그러는데,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에 횡단보도가 다 있다는 거? 아, 근데 저희도 그냥 내주면 하는, 저도 근데 알바라서. 사장님은 안 계세요 지금? 코너 근데 본사에 전화하는 게 다 받으셨어요. 감행하려고 차리려고 그러는데 코너가 아닌데 괜찮아요? 그렇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진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진실에 다가가는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파리바게트 본사에 전화해서 가맹점 차린 저 뻥치고 전화해봐라 였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에게 소름 돋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알죠? 파리바게트들의 위치를 상상해봐요. 신호등 앞. 다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네? 대박. 가자, 도망가자. 어디 가요? 저희는 파리바게트의 경쟁사인 뚜스 레스주르에 가서 아저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생겨서 혹시 궁금한 거 그냥 여쭤보기만. 뭐가 있어요? 파리바게트가 앞에 횡단보도가 다 있더라고요. 뚜레주르는 그런 게 관계가 없나요? 뭐 그런 거로 따지진 않아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가 좋다고 얘기는 하죠. 사장님, 파리바게트 안 드세요 아예? 우리 안 먹잖아요. 아, 먹겠어요? 여기는 빵 상식적으로 먹겠어요? 저희 동네의 뚜레주르 사장님은 진짜 소름 돋게도 굉장히 친절하신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 제이 하세요. 이번에는 알바생이 인터뷰를 받아줄 기분이길 빌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쉬운 거라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가. 파리바게트가 신호등이에요? 어? 네. 어머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파리바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대요. 어머나! 깜짝이야! 그럼 이번엔 직접 파리바게트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네, 고객님. 예, 가만히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네. 횡단보도 앞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그 유치 선정을 하거나 정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그래도? 그런 건물이나 위치를 찾아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고객님. 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그... 진짜 궁금해가지고 파리바게트들 정말 놀랍게도 파리바게트 담당자들은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나만 궁금해? 오늘의 결론, 파리바게트는 횡단보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뻥친 것 같아.